미국 하와이 산불로 숨진 사람이 114명으로 늘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18일 기준 사망자 수가 최소 114명, 실종자 수는 최소 1,1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이번 산불로 2,700여 채의 건물이 파괴됐고 피해 규모는 약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60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 당국은 현재 40마리의 수색견과 470명의 구조대원을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